여자인데 와 사주가 남자 사주고. 사주는 남자 사주인데 삶은 여자 삶을 살고 있다. 이게 뭐야? 그럼 이상한데. 앞뒤 말이 안 맞잖아. 다 알면서 또 모르는 척 한다고 이렇게 또 댓글에 악플에 여러 가지 뭐 하겠지만 정말 안 가르쳐드렸어요. 누군지 정말 안 가르쳐드렸습니다. 아, 점은 잘 봤다 야. 그렇게. 네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부산 중구에 있는 서련아 별상장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또 재밌는 사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, 선생님. 멋을? 굉장히 유튜브에서 핫한 사람이에요, 이 사람. 사실 뭐 정확하게 저도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가수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닙니다. 근데 평민이야? 평민이야? 아,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굉장히 핫해요, 선생님. 잘 들어보세요, 누군지. 이름 윤보미. 윤보미. 88년. 88년생. 네. 1월 22일 네이버 기준입니다. 1월 22일생. 여자네. 어디 윤씨야? 파평 윤씨. 파평. 여자인데 와 사주가 남자 사주고. 이 사람 여자라고? 네. 사주가 남자 사주인데. 그러니까 남자 사주가 없다 이거 해야 되지. 여자 사주가 있고. 사주는 남자 사주인데 삶은 여자 삶을 살고 있다. 이게 뭐야? 그럼 이상한데. 앞뒤 말이 안 맞잖아. 여자. 근데 그 여자인데 왜 사주는 남자 사주인데 여자다. 그러니까 여자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지. 여자인데 남자로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.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때가 왜 내지변이라 그러나 그 뭐라카노 그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는. 하여튼 그런 거죠. 그런 사주라. 이제 내가 지금 헷갈리는 거 보니까 뭔가. 야 선생님 근데 진짜. 이 정도 선생님 이야기하시면 분명히 이 사람들이 이것도 짜고 친다고 또 욕을 갖다 태백이로 하겠죠. 이제 밑에 댓글에다가. 왜냐면 누구냐면요. 이 사람을 찍었어요. 풍자. 아 진짜? 누군 줄 알아요 선생님? 그 뚱뚱한 가. 아 내한테 풍자 사주준 거야? 저분 잘 봤다 야. 그렇게. 저도 불러주면서 이게 일단은 사주에 여기에는 일단은 프로필에는 여자니까. 저는 거짓말 안 했잖아요. 근데 선생님도 거짓말 한 게 아니에요. 지금 헷갈렸어. 여자 이름을 대고 박병규 씨를 대해줬는데 사주는 남자 사주야. 응? 네. 그러니까 내가 지금 헷갈렸지. 정확하게 잘 보셨습니다. 진짜? 풍자 내년 어떨까요 선생님? 자 내년 나가 삼재죠. 자 설에 성주운 들어와요. 계속 괜찮아요. 나 이 사람 2년 후에 39에 잘못하면 테레비 불안감 못 나올 수도 있어. 이 사람 조심해야 돼. 제가 지금까지 고생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을 왔는데 한순간에 내리막혀 내리앉을 수 있다고. 정말 사람 조심해야 돼. 인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진다. 다시 재기하고 일어서려면 힘들다. 사람만 조심하면 돼 이 사람. 내년에 사고 수 있으면서 교통사고 다 그다음에 몸수로 아프다. 나갈 삼재 때 뭔가를 치고 나가고 때리고 나가. 그래서 사고 수가 들어오고 네. 몸이 아파서 뭐 병원 신세를 좀 진다든지 그런 수가 있어요. 이 연예인들은 눈에 보는 게 다가 아니잖아. 그치? 자 집안에 곡소리가 나도 납니다. 상복이 들었다는 얘기야. 내년에요? 초상에 나도 나요 이 집에. 이 사람 사주를 넣어서 내가 접신을 약간 해봤을 때 심장 그다음 명치 끝이 찌르고 아파. 그럼 자 이거 뭐냐면 위암이나 심근경색 조심해야 되겠죠. 네. 고개 지금 치고 들어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첫째는 뭐다? 계속 운기는 평행으로 가겠으나 연예계 쪽은 내가 일상생활에 윤보미라는 한 사람을 두고서 내가 1년을 봤을 때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고 몸수가 안 좋고 집안에 곡소리가 난다고. 그 연예계와는 관계가 없어. 지 일상, 지 개인적인 거니까. 내가 지금 앞으로 잘 번다, 잘 나간다, 뭐 빛을 본다 그것보다 그 앞으로 다가갈수록 갈수록 앞으로 전진해 갈수록 계속 꾸준히 가는 게 좋은 거지 확 올랐다 내려가는 건 좋지가 않거든. 이 사람 39이 제일 중요해. 39이 정말 기로점에 서 있지. 저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진짜 이 뭐 분명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저 다 알면서 또 모르는 척 한다고 이렇게 또 댓글에 악플에 여러 가지 뭐 하겠지만 정말 안 가르쳐 드렸어요. 누군지 정말 안 가르쳐 드렸습니다. 또 물어볼 사람 있는데 또 궁금하시겠죠? 낚인 것 같던. 일단 역시 영감하십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